바레는 698년에 건국해서 926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고요. 그 다음에 10대 임금님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구당세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강한 해동성국의 나라입니다. 오경 15보 62주고요. 승병이라고 해서 강력한 병사 10만을 다루는 해동성국입니다. 그런데 바레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고구려와는 좀 다르게 약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간. 그리고 후기로 가면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백두산 폭발이 있기 전에도 이미 바레는 내부에서 붕괴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배계급 내부에서의 분열이 생기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더 약화되는데요. 그때 바레인들의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연해주일 때입니다. 솔빈불 비롯해서 정리부 연해주일 때죠.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흑룡강 중류의 숲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레는 중앙 통치력이 약한데 중앙 내부에서의 권력계급 간의 갈등이 벌어지니까 붕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레 현장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유물들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는 화강암, 바레는 현무암입니다. 왜? 그 지역 자체가 원래 화산 폭발 지역이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백두산은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까지도 폭발했고, 그리고 만주에서도 청나라 때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오대련지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언젠가 일본의 학자가, 삿포로 대학에 있는 학자가 백두산 화산 폭발과 발해 멸망을 연관시켰는데요. 그 위에 변화된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 폭발은 발해가 멸망한 직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해 멸망 원인은 백두산 폭발이 아니라 기왕에 있었던 자연재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 내의 분열이고, 이미 부여에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신라로 탈출한 사건에서 보듯이 발해는 붕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발해를 멸망시킨 주역은 거란족의 야율 아복이고요. 그가 발해를 멸망시키자마자 세운 나라가 요나라거든요. 야율 아복이는 요소지방에서 발언했는데 그가 맹세랍니다.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푸른 소를 잡아서 하늘에 대고 맹세랍니다. 반드시 발해를 멸망시키겠노라고.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상식을 깨고 겨울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맥놓고 있었던 발해 사람들, 특히 부여성은 단 3일 만에 항복을 하고요. 발해, 그리고 거란인들은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왕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이게 발해 멸망입니다. 발해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화되면은, 발해 역사를 알고 싶다면은, 우리는 백두산 폭발설과 같은 흥미거리 위주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흥미거리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발해는 어떻게 건국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원인에서 멸망했는가를 알아야지 발에 대한 애정을 발휘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가볍게 다루면서 백두산 폭발설을 내세우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